사진. 포세이돈의 카메오로 나갔거든요. 아, 진짜? 얼마 전에 화제였잖아요. 진짜 진짜 신기해. 뒤태 미녀답게 의상도. 와! 와! 저기 아. 여드름이 없었어. 아, 실은 대역이에요. 야. 대역인데 원래는 저한테는 상반 씨 노출까지는 부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직은 회사에서는 노출은 안 된다. 노출은 서서히 하려고요. 아, 예. 자,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외쳐주세요. 네. 1대1 토크 배틀 언비 리버. 자,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대선배님. 그러니까 아니, 사실 힙합으로 하면 얼마나 선배님이신 거죠, 게리 씨?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현진영 선배님 슬픈 마네킹 처음 나왔을 때 예. 그 춤을 보고 제가 올림픽공원에 운동한다고 거짓말하고 그 당시에 더블데크 있잖아요. 예. 그거 들고 가서 춤추고 막 그랬어요. 존경했던 뮤지션. 아, 그럼요. 아~ 그 당시에 래빗댄스라고 토끼춤. 아~ 그걸 한국에 되게 유행시킨. 아니 그러면 현진영 선배님께서는 우리 후배 리쌍 게리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아주 저하고도 좀 음악 관념이 그냥 좀 맞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죠. 어떤 부분에서? 세상을 좀 경험하고 돈 떨어져야 앨범 내고. 그, 세상을 경험한 다음에 음악이라는 게 나오는 거니까. 예. 너무너무 아끼고 참 음악성 있는. 예. 예. 길이 어디 갔냐, 근데? 선생님의 선견 지명. 네. 어떤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시길래? 이수만 선생님. 이수만 선생님? 제가 예. SM 1호 가수였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1호 가수예요. 송파의 SM 본사가 땅을 팔 때부터 저는 있었죠. 아니, SM이 송파에 땅을 팠다는 건 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예, 예. 스튜디오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팔 때부터 있었고 야한 여자라는 신곡을 이수만 선생님 차에서 이만큼 연습했어요. 공간이 없어갖고 밤에 공간이 없어 거기서 연습한 걸 들려드리곤 했었죠. 그게 SM의 시작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SM의 이수만 선생님하고 저밖에 없었죠. 두 분만 있으셨던 시절에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그런 엔터테인먼트 해서가 됐는데 처음에 이수만 선생님 어떻게 만나시게 된 거예요? 이수만 선생님이 미국에서 이제 토끼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 88년대 우리나라에는 89년도 후반에 이제 바비 브라운하고 뭐 밀리 바닐리라는 가수 통해서 들어왔어요. 예. 뮤직비디오가. 근데 이수만 선생님은 88년대 벌써 그 음악을 만드시고 그런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신 거죠. 근데 오디션을 보게 됐어요. 예. 저는 그때 벌써 이제 토끼춤을 친구들하고 그냥 클럽에서 추고 있었고요. 예. 예. 오디션을 혼자만 보신 거예요? 아니요. 이준호 씨하고 같이. 서태지와 아이들. 서태지와 아이들의 이준호. 근데 정말 그냥 전 춤밖에 못 쳤지 노래를 너무너무 못했어요. 네. 지지리도 못했어요, 정말.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붙은 거예요, 제가. 예. 이준호 씨 떨어지고. 이준호 씨는? 예. 아이고, 결과가 그렇게 됐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내가 너를 왜 붙게 했냐면은 너한테 흑인들이 갖고 있는 새소리가 있었다. 목소리에. 예. 네가 토끼춤을 쳐서도 아니었고 네 새소리를 잘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를 선택했다. 이수만 선생님께서? 네. 지금도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요. 너를 다듬은 다이아몬드 그 말을 제가 써먹어요. 아, 진짜?